한바탕 피자 파티를 마치고 환희가 공부할 시간. 진영씨가 환희 옆에 딱 붙어앉아 있는데요.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녀석한테 공부 습관을 키워주고 싶은 삼촌 진영씨. 그래서 방학 때만큼은 이렇게 매일 일정 시간을 함께 해주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아, 지금 환희가 3학년 네.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언니. 초등학교 3학년. 3학년이 어렵다면. 아니, 근데 그 저희 때는 뭐 1 더하기 1은 2다, 뭐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응용. 그러니까 뭐 5가 나올 수 있는 확률, 뭐 5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예전에 배웠던 그 우리 때랑은 방식이 틀린 거죠. 환희야, 삼촌이 많이 가르쳐줘? 아니요. 안 가르쳐줘? 맨날 위층에서. 그래도 삼촌이 많이 가르쳐주고 그러지. 아침에 저도 학교 가면서 잠깐 얼굴 보고. 뭐야? 벌써 됐어? 아니 수학, 오, 환희가 공부 잘하나 봐. 눈 깜빡할 사이 수학 문제를 다 풀어버린 환희. 삼촌 진영 씨가 채점을 해주려고 들여다보는데요. 여기 해답. 해답을 봐요. 너 이거 보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어? 아니요. 상당히 심각하게 채점을. 진짜 어려우신가 봐요. 환희야, 이거 보통 하면은 점수 몇 점 맞아? 점수? 응. 한 몰라요. 몰라? 그냥 80, 70 그렇게 맞아. 아 진짜? 네. 어 그래서 아직까지 틀린 게 없나 봐. 없어, 다 맞았어요. 아 다 맞았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참 애매모호하게 990보다 100큰 수, 990보다 10큰 수. 순간적으로 잠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참 힘들다 힘들어 공부하기. 어? 오늘 공부 다 한 거야? 이제? 어? 환희야, 그건 뭐야? 오늘 공부가 끝나자마자 바로 딱지를 꺼내 놀기 시작하는 환희. 얘네들만의 세계가 있는 거지. 불이었구나. 불이 어렸을 때 그런. 왜 그렇게 붙이면 좀 나아? 응. 아니 딱지 같은 거 다 뭐하나? 언제 이렇게 모았을까? 상자 안에 딱지가 가득하네요. 자랑을 하기로 했는데 삼촌 눈치를 슬슬 보는 환희. 이걸 다 쏟아놓고 놀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벌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야 준이야 준이야 있잖아 할머니가 50원짜리를 손으로 이렇게 꾸겼다. 보다 못한 진영 씨 아이들하고 청소부터 같이 하기로 하는데요. 삼촌이랑 같이 하니까 뭘 해도 즐거운 아이들. 청소라고 했더니 난 장난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실제로 몸에 풀어도 상관없어요? 아 전혀 상관없어요. 스팀 오일을 더 좋으면 좋지.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이번에 하루가 구석구석 스팀을 뿌립니다. 동생 준이 방이라서 그런가요? 아주 열심히네요. 아이들이 그래도 무겁지? 재밌어하면서 좀 청소를 하네요. 어, 해야죠. 자기네 방들은 이제 자기네가 청소해야 되고. 아, 하긴 좀 힘드네요. 청소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는 진영 씨. 뭘 그렇게 골똘히 보나 했더니 환희의 체력 측정표입니다.
12월 11일 날 5kg가 6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너무 5kg나 늘었어. 6개월 사이에 4cm 큰 거야? 응. 아, 나 많이 늙었다. 지금 135니까 아, 무섭다. 너 좀 있으면 삼촌권 이제 다 갖다가 입겠다, 네가. 어? 진혁 씨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빡빡머리. 그럼 뭘? 나는 어렸을 때 항상 짧은 머리야. 저기 사진에도 이렇게. 네? 누가? 엄마랑 엄마랑 같이 그 어. 어떤 연말에 갔을 때. 엄마는 뭐? 엄마는 그거 인형 안고. 이렇게. 올해는. 아, 바로 이 사진 얘기였군요. 아니 이거 뭐야? 응? 영어 시험 때 받은 상자. 와, 또 시끄럽네. 우와. 이건 무슨 상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데. 무척 잘한다 상이래잖아요. 무척 잘한다 상. 뭐 무척 잘하는 거야?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잘해 그리고 생각보다 엄마 닮아서 그런지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 평소 그림을 잘 그렸던 고 최진실 씨. 이게 바로 그녀가 그린 딸 준희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엄마의 소질을 닮은 환희의 그림 실력 확인해 볼까요? 대조심. 대조심? 저 대문 앞에다 붙여야겠다. 뭐가 맛있다라는 거야? 네? 사람이. 어이, 그거는 진짜 맛있다. 그건 프랑스, 엄마랑 프랑스 갔을 때 에펠탑 그린 거고. 에펠탑이 로켓으로 바뀌어서. 로켓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야. 어, 저 올라가고 있구나. 엄마랑 프랑스 갔다 와서 그린 거고. 한이가 미술 씨가 대단하네요. 네. 근데 한이 잘 그려요. 미술 할 때. 누구라는 거예요? 저 엄마가 미술 잘 그렸어요. 엄마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림들. 그림 말고도 보여주고 싶은 게 많답니다. 이거 신문지로 이렇게 떠서 여기에 섞고 이렇게 붙였어. 오, 쓰니까 멋있는데? 봐봐, 다시 해봐. 며칠 후 환희 준희를 데리고 보드용품 전문 매장에 들른 진영 씨. 겨울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신나게 스노우보드를 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크다고? 아이들에게 꼭 맞는 보드복을 장만해 주고 싶었던 성촌 진영 씨. 마음 먹고 일일이 골라주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게 큰 거예요?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선생님, 나 이거 입고 싶어. 여기 큰 거예요? 봐봐. 이뻐? 이뻐? 마음에 들어? 어? 네? 바지 맞춰야지 여기 바지. 삼촌이 준희가 입을 보드복을 골라주는 동안 벌써 마음에 드는 걸 입어버린 환희. 이거보다 이거만 이게 좀 낫지? 네가 보기에도. 환희는 화려한 하늘색 보드복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젠 좀 컸다고 뭘 고르던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하는 환희. 그런 조카가 대견하면서도 문득 놀라는 삼촌입니다. 매장 구석구석을 꼼꼼히 둘러보면서 더 예쁜 걸 골라주고 싶은 진영 씨. 하지만 환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이건 엉덩이 모양. 이거 좋아. 마음에 쏙 드는 보드복을 차려입은 환희 준희. 아이들 마음은 어느새 하얀 눈밭으로 가 있습니다. 환희 뭐 스키나 보드 타는 거 좋아해? 네. 얼마나? 스키 잘 타요. 아, 스키 잘 타요? 네. 뭐가 좋을까? 환희가 잘 타, 준희가 잘 타. 제가 잘 타. 전 보드 하나도 못 타. 그래? 이번엔 준희가 보드 헬멧을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어때? 어, 좀 그래? 안 이뻐? 마음에 안 든대.
마음에 안 든대요. 깐깐한 꼬마 숙녀 마음 얻기가 어디 쉽겠어요? 환희야. 환희 좀 여기 좀 보여줘. 거울 앞에서 떠나질 않는 아이들. 어때요? 멋져요?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는 진영 씨는 또 다른 매장에 들렀습니다. 10여 년 전 즐기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니 준비할 게 많은가 본데요. 일단 전 저물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점원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지만 진영 씨의 관심은 따로 있는 듯. 박는 방식이 아니고요. 내용은 안 보고 디자인만 일단 디자인 먼저 이게 아 좀 아세요? 모르죠. 제가 뭐 정말 한 13, 14년 됐을 거예요. 보드 타본 지가. 아 그래요? 네. 검정한 색깔이 너무 오랜만에 조카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기 위해 진영 씨도 새롭게 기분을 내봅니다. 네, 이제 아이들 때문에 하는 거지. 만약에 아이들 아니었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아, 환희 누님은 스키 잘 타요? 잘 타요. 아, 그래요? 네. 드디어 스키장으로 떠난 가족. 하얀 설원이 펼쳐진 풍경을 보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데요. 아이들 성화에 못 이겨 짐도 풀기 전에 보드 탈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어떻게 잘 알겠어? 됐어. 그런데 진영 씨는 뭔가 챙길 게 많나 보네요. 챙긴 것도 별로 없어요. 약 때문에. 아 약이요? 네, 어머님이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이제 차 뜨겁게 차로 해갖고 마시는 건데 어머니 좀 드리려고 챙겼어요. 엄마하고 이거 한 잔씩 하라고. 오늘. 네. 일단 뭔가를.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 잔씩 하면은 좋으니까. 여기 밖에 나와서는 역시 진영 씨가 일을 다 하시네요. 남자니까. 그쵸? 얘가 또 그렇게 해야지. 한이가 또 보고 배워서 또 잘해주지. 언니! 왜? 아니 못 써. 아주 요새 호강이 그냥 아주 좋습니다. 너 좀 댕겨봐라. 얼마나 애들이 못 살겠구나. 알았어요. 아이고 좋아요. 엄마 보면 사우나 하나 좀 하고 있을게요. 네, 그러세요. 할머니가 쉬고 계실 동안 아이들은 하루 종일 눈밭에서 뒹굴 생각에 마음이 급한데요. 드디어 남매가 실력 발휘를 할 시간. 재밌어? 어? 재밌어? 전이! 먼저 환희 준이가 자신 있게 스키를 타봅니다. 잘했어. 어, 우리 준이 너무 잘해. 삼촌보다 더 잘 타는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삼촌 무서워서 못하겠어. 진영 씨, 폼은 진짜 멋있는데 왜 꼼짝을 안 해요? 지쳐지는 건 물었는데. 아, 나 이거 겁나는데? 아니, 소리가 왜 낑낑 소리가 나? 힘이 들어가지고.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능숙한 실력을 뽐내는데요. 그런데 이거 삼촌 체면 말이 아닌데요. 한번 타봐요. 이거 얼마나 힘든데. 잠깐 쉰다더니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진영 씨. 아이고 쉬시면서도 뭘 하시는? 아 이거 제가 좀 비염기가 좀 있는데, 아. 네, 여기 좀 코가 조금 막히는 것 같아요. 여기 원래 좀 뿌리면 되게 좋아요. 아. 이런 거만 찍고 그래 자꾸.
인간적이고만 뭘 그래요? 제가 숨이라도 챙겨야 돼요, 몸을. 그래야 아이들도 그 제가 몸이 괜찮아야 아이들도 같이 놀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 넘어졌어? 아, 삼촌 안 넘어졌지. 어? 왜 안 탔어? 왜 신발 스키 벗었어? 왜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야? 네. 오빠도 저렇게 놀고. 쉬지 않고 눈밭을 뒹굴다 새빨갛게 얼굴이 달아오른 환희. 좀처럼 지칠 줄을 모릅니다. 오랜만에 스키장 오니까 좋지. 네. 기분이. 네. 환희나 그 뭐 되고 싶은데? 축구선. 에? 축구선. 아, 축구선수? 누구 같은 축구선수? 박지성. 박지성? 네. 운동이라면 뭐든 잘하는 환희. 그렇게 또 쉴 새 없이 스키를 탑니다. 한편 환희 준이는? 한편 나 잘 타지. 어, 잘 타. 어? 난 못 가져. 스키 선수 해야 되겠다. 눈썰매 한번 탈까? 눈썰매? 응! 어? 어? 알았어. 저기 가서 눈썰매 한번 타고 오자. 신나게 눈썰매를 타자고 제안은 했는데 어쩐지 몹시 지쳐 보이는 진영 씨. 눈썰매 타지 마? 아니, 타. 난 귀가 얼어도 귀가 얼었으면 귀가 얼었으면 눈썰매 타면 안 되지. 뭐? 어? 어? 귀가 그럼 꽁꽁 더 얼어붙는데 어떻게? 좀 쉬어야지. 아, 괜찮아. 지친 삼촌은 챙길 겨를도 없이 재빨리 뛰어가는 환희와 준이. 애들이 신나가지고 그냥 자, 눈썰매 한번 신나게 타볼까요? 아직 조카들은 쌩쌩한데 진영 씨는 체력이 벌써 바닥이 났나 봅니다. 그 후로도 못 말리는 세 사람의 눈썰매 시합은 계속됐답니다. 다음 날 진영 씨의 집. 아직 스키장에 피로가 가시지 않았는지 진영 씨 컨디션이 별로인가 본데요. 여전히 기운 펄펄 넘치는 조카 환희한테 품을 반겨 잠을 청하는 것 같죠? 진영 씨가 아기 같아요. 어? 진영 씨가 아기 같아요. 아, 이제 얘가 커서 저한테 기대는 게 편해요. 어. 환희가 저보다 기운이 더 좋아요. 정말요? 아, 어, 진짜로. 그래 안 그래? 아! 그래 안 그래? 어? 그래. 아, 뭘 또 그래야. 팔 힘은 삼촌이 세지. 다리 힘은 내가 더 세. 너 잘났다. 야, 다시 한 번부터. 다리? 어, 다시 좀. 들어와. 아,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해서 정말. 전격 대격돌. 환희 대 진영 삼촌의 다리 힘 겨루기. 오. 오. 야, 어디 가? 놀러 와. 어. 이번엔 누가 이길까요? 너 뼈로 그렇게 누르고 아유 진짜 맞지? 맞지? 어쩐지 환희가 져준 것 같은데? 아, 내내 그냥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 노시느라고. 어? 너무 바빠. 아주 그냥 소화가 안 돼. 2분만 더 있으면 셀프입니다. 와, 그렇게 좋아? 어? 사이판 누가 데려가는 거야? 그런 얘기를 자주 돌아다니면서 하란 말이야. 사이판 누가 데려가?
삼촌이. 잠시 쉬는가 했더니 두 남자 또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조금 전에 대결은 몸풀기에 불과했다. 본격 빅매치에 돌입하는 환희와 진영 씨. 죽었어. 일로 와. 야, 일로 와. 일단은 삼촌이 우세한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지. 놀라운 에너자이저 환희. 역전 예상됩니다. 주방이 갔더니 못 말리는 삼촌과 조카 때문에 온 집안이 떠나갈 듯합니다. 그 사이 반가운 손님 홍진경 씨가 와 있었네요. 이거 원래 야 너 이거 야 머리 다 이래 되고 야 환희야 너 삼촌 살 빠져 말른 것 봐 니네 삼촌. 진영아 난 네가 오늘 정말 부럽지. 야 빨리 내가 죽었어 오빠. 빨리 좀 들어가라. 아 환희야 조심해서 잘 갔다 와. 어? 바톤 덕지. 어? 오빠 좀 자. 어, 살살 해, 살살. 알았어. 몸 관리 좀 하고, 진경아. 갔다 올게. 어. 그렇게 환희는 진경이 이모를 따라 어디론가 떠납니다. 대박이다. 쉬시는 건가요? 예? 쉬시는 건가요? 이제 좀 쉬어야죠. 어. 새해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진영 씨가 두 조카를 위해 또 준비한 게 있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환희 준이한테 새 옷을 장만해 주려나 보네요. 아이들 옷 보러. 네, 아기들 옷 보러 왔는데 애들 옷 사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애들이 이제 옷 애들은 부쩍부쩍하니까 그렇죠. 네, 옷이 맞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먼저 환희한테 잘 어울릴 만한 스웨터 하나를 골라 입혀봅니다. 벗고 이거 한번 입어봐. 맞네. 어때? 좋아. 와, 잘 어울리는데요? 맞는 건가? 환희야, 어때? 마음에 들어? 준이가 어? 보기엔 네. 준이, 어? 어때? 내가 보기엔 귀여워. 이번엔 준이의 옷을 살펴보는 진영 씨. 그런데 여자의 옷이라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희야 뭐 그냥 내가 고르듯이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준이는 좀 어려워. 고민 끝에 삼촌이 골라준 준이의 니트 원피스. 예쁘게 차려입은 준이도 아주 마음에 드나 봅니다. 그래서 준이가 환희 오빠의 코디네이터로 나섰습니다. 잘 어울려. 이게 잘 어울려. 아래가 뭘까? 잠깐만. 오빠 또 일어서봐. 잘 어울려. 잠시 후 짜잔. 꽤나 이쁘다. 둘 다 이쁜데? 한편 진혁 씨는 어머니께 드릴 옷을 고르느라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걸 좋아하실지 선택하기가 힘든가 보네요. 좋아하시는 게 딱 그 디자인이 있는데 네.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식이 딱 해다 주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입으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깔끔한 거 그냥 단정한 거 이런 거 막 복잡한 거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 사람 누구야? 가지가네. 치카 나 너희들끼리 갔냐? 진영씨 오늘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기쁨을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진영씨가 환희를 데리고 단둘이 외출하던 날. 며칠 후에 있을 가족여행을 앞두고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볼게요. 기다려야지 환희야. 할머니한테 이제 안 해. 삼촌이랑 같이 있기만 해도 신나는 환희. 하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인가 봅니다. 가자! 머리를 자르러 가자! 아, 오늘 머리 자르러 가는 거예요? 예, 오늘 저하고 아주 그냥 신경전을 계속 벌이다가 오늘 드디어 머리를 앞머리? 예. 미용실로 가는 길 한이의 마음은 두근두근 떨리기만 합니다. 드디어 미용실에 도착했는데요. 한이는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드나 봐요. 한이의 고집은 좀처럼 사그라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뜻을 굽힐 삼촌도 아니죠? 어? 자르자. 어? 한이 머리 자르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말을 안 본격적으로 머리를 자르기 전 한이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진영씨. 급기야 한이는 자리러 가라며 삼촌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살릴 거 안 살릴 거야? 살릴 거예요. 살릴 거야? 삼촌 싫겠는데? 그래도 이건 내 머리. 내 머리야? 한이 머리야? 두 사람 신경전 사이에서 원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원장님, 김종국 씨 머리가 진짜 이런 스타일인가요? 앞머리로? 네,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한 파트 되는데 좀 트렌드적인 걸 많이 하죠. 아이돌 스타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지영 씨도 전에 잘랐었죠, 이렇게. 아, 김종국 씨 머리 잘랐죠. 이거 맞죠?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이게 항상 그 다녀오기 때문에 삼촌 그런 적 없어. 째려보고 그래. 자기는 이거... 잘랐고 나는 안 잘랐고. 그런 머리를 옛날에 하셨군요. 뭐요? 아, 나 괜히 이거 아니야. 아, 그게 잠깐 그때 이렇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스타일이죠? 왜 웃어? 아주 아주 소환이 너도 만만치 않아. 머리카락은 짧아져 가고 지금 환희 마음은 불안 그 자체. 준혁 씨도 지금 머리카락 잘하신데요? 아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오, 진영 씨, 쑥스러우세요? 심각하게 있는 환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진영 씨. 일단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씨도 어릴 때. 그러니까 이해는 또 되고. 점점 가면서 저랑 행동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랑 비슷해지니까. 근데 뭐 물론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나쁜 점 그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러니까 제가 뭐라 말을 못했네요. 행여 달라진 모습에 환희가 실망할까 조심스럽게 챙겨주는 진영 씨. 과연 환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거울 앞에서 기대찬 표정으로 기다리는 환희. 오, 마음에 드는 표정인데요. 오~ 삼촌한테 가는 걸 보니까 자랑하고 싶은 만큼 만족스러운가 봐요. 삼촌이 알아서 시켜야 돼.
해주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 할 거야? 거의 다 했던 것 같은데. 거의 다 했어. 도대체 무슨 머리를 만들지? 나도 이렇게 해줘요. 아니. 왜? 아니. 드라이 하고, 하고, 살인 하고. 드라이 하고 나서. 삼촌도 똑같이 할 거야, 나.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해달라. 어? 처음부터 이렇게 해달라. 아, 봐봐. 너 이렇게 내가 멋있을 줄 알았어, 진짜, 머리. 어? 진영씨, 왜 웃어요? 사실은 이런 사연이 있었더랬습니다. 살짝만, 옆머리를 살짝 붙이고 앞머리를 좀 밑으로 좀 내려줘요. 그러면 제가 착실한 사람 이렇게 약간 약간 갖고 윗머리 살짝 좀 띄워주세요. 허라 교묘한 작전으로 착시 효과를 노렸던 거군요. 뭐? 어쨌든 삼촌이랑 한이랑 딱 붕어빵이네요.